이 사람은 이제 고졸 출신인데 이제 1,000만 원 이상 월수,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사주입니다. 대학을 못 가게 된 이유, 또 이제 대학을 못 가게 된 이유도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우토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지금 정관이 됩니다. 자, 지지에서 인목이 있으면 편관. 지지에 인목이 있으니까 이거는 간사분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지의 간사분잡은 지지끼리의 간사분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월지와 천간의 와의 관계만 따집니다. 지지에 있는 간사분잡은 상관없어요. 월지와 천간과의 관계. 천간에 간사분잡이 있는 것은 여정는 간사분잡이 있고, 그 다음에 천간에 간사분잡이 아닌데, 천간에 편간이 있고, 월지에 정간이 있으면 이거는 간사분잡이에요. 그 다음에 월지에 편간이 있고, 천간에 정간이 있는 것도 간사분잡이에요. 그럴 경우는 둘 중 하나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정관격에서는 월지가 정관이면 정관을 남겨야지 편관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격 사주다. 그러니까 정관격이 격이 습격되려면 정관격이 정관은 대단한 길격입니다. 대단한 길격. 가장 길격을 따지라. 그러면은 첫째 정관격, 정인격. 이게 길격이고, 뭐 비슷하다 보면 옛날 사람들은 정관격, 정인격을 같은 레벨로 봤어요. 그 다음에 길격이 재격, 정재격이나 편재격. 그 다음에 길격이 식신격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일러 사길격이라고 그래요. 사길격이라 하는데, 지금은 제일 좋은 격이, 길격 중에 제일 좋은 격이 재격이 더 좋지 않느냐. 지금 물질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돈 많은 거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벼슬을 더 부러워했고 높은 자리 가는 것을 더 부러워했지 돈 많은 거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또한 우리 사주의 적용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에 간섭 때만 사주를 감명을 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연주는 우리 고수에는 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로 나와 있지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로 적용시키면 안 맞는다. 그래서 연주는 지금 현재 부모에 적용시켜야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관격은 이 정관이 깨지면 안 돼. 정관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정관을 깨로우는 식신상관을 막아주는 인성이 1차 용신이에요. 첫 빠따 용신. 자, 인성을 용신할 때는 식신상관이 있어도 식신상관이 있어도 상관연관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왜? 인성이 이미 식신상관을 눌러놨기 때문에 상관경영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한다. 재성으로서 정관을 더 빛나게 생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없어야 된다? 식상이 없어야 한다. 재성은 식상이 정관을 두들겨 패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인성을 막아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할 때는 식상이 없습니다. 매각매직이란 말도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관을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가 돈이잖아요. 돈은 관을 생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정관이 일간과 합을 할 때 정관이든 정제든 이거는 맺게 돼야 돼. 합이게 되면 안 됩니다. 여자 사주의 정관이 일간과 합을 하지 않고 다른 비견급제와 합을 하는 비견이나
비경과학을 한다든가 하면은 결국은 뭐냐? 첫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다. 나는 첫 남자는 뺏겼어. 이렇게 봅니다. 비경과학을 할 때는 성격이다. 네 번째, 간살 혼잡이 왔을 때, 간살 혼잡이 왔을 때는 어떤 거냐? 합살 육관. 격이 증가인데 월지가 증가하면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유관. 살을 합하고 증가를 한 게 이 말입니다. 합산유관. 그 다음에 그 살, 유관도 됩니다. 합이, 살을 합이 안 되면 편단을 날리다. 편단을 정리를 하고 증가를 날리다. 무슨 얘기? 이것이 정강격의 성격입니다. 정강격은 성격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제가 남발행해보면 7, 8개, 8개, 9개까지 나와요. 다른 격들은. 그런데 정강격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정강격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 또 하나 있습니다. 인과 제가 불의합니다. 대부견이라고 했어요.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재성 입장에서는 아, 정관 입장에서는 재성의 힘을 받고도 있었고 또 인성이 인성이 식상이 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이게 대부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을 또 쓰는 이유는 격이 정관이면 심약해지기 쉬워요. 이사주도 심약해요. 우토가 요원에 태어나서 우토가 자기 장생지 인연만 통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강격 때는 대체적으로 신약하다. 신약하다는 것은 신약한데 더 신약해지는 운은 좋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일곱 개. 월지 정관이 인성으로 월지정관은 인성을 삼았고 생간에 식상 없이 재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재와 인이 불의해서 대부귀한으로 되어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운에서 식상이 온다. 운에서 식상이 온다. 운에서 식상이 오면 인성이 막아줄 것 같지만 안 막아주더라. 안 막아주더라. 왜 안 막아줄까요? 재성이 이미 인성을 눌러놨어요. 재성이 이미 인성을 눌러놨기 때문에 식상이 와도 인성이 식상을 건드리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런 운이 식상운이 안 만나야 이 사주 대부귀할 수 있어요. 대운에서, 운이라는 것은 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운에서 식상운이 안 와주면 대부귀합니다. 특히, 이 정강격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학식과 이런 속된 말 학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참 자기 그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안 좋은 운이 와버리면 막 죽어버려요. 이것이 정각격의 성격 요인이에요. 성격 요인. 자,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정간이 격이 됩니다. 좌오 모유월은 천간에 투간이 안 돼도 격이 된다고 했어요. 천간에 투간이 안 돼도 이 사주는 정간 격이 된다. 정간 격이 되면 여기서 이게 인성이에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상관이에요. 이거는 편제. 이 사주는 병신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일관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합을 했다는 것은 첫째, 합을 하면 첫째 묶인다. 두 번째,
변한다 그랬어. 세 번째는 생산한다 그랬어. 첫째는 묶여요. 두 번째는 다른 오행으로 변한다. 세 번째는 다른 오행에 변하는 것이 뭘 생산하냐? 수라는 자식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격이 합을 한다는 것은 천간 간합이든 지합이든 간에 합을 한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묶여가지고. 병화가 무투를 생하고자 하나, 생하고자 하나, 묶여서 자기 역할을 못한다. 자, 그러면 이사주는 정관격의 편제를 재생간하는 사주로서 일단 원국은, 사주 원국은 성격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인성이, 이거는 이 경우에 식상이 있어도 식상이 인성이 상관을 인성이 자주 잡아줬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 격이 성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임은 개 이런 대우 이런 운동은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안 좋은 이유가 더 신약한 일단 격은 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심약한 운용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격과 정관격은 신강 신양 유무를 잘 따지면서 운을 봐야 돼요. 대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정인격은 어떤가? 정인격은 어차피 격이 인성이잖아요. 인성이기 때문에 인간을 생하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격은 신약하지 않다고 보지만 정관격과 재격은 신강신양적으로 잘 따져가면서 대운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럼 식신격은 어떠냐? 식신격은 자기가 설기 되는 거거든요. 정강격은 내가 관에 통제를 받는, 내가 지배받는 것이고, 재격은 내가 지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힘의 소진이 정강하고 제가 훨씬 더 많이 소진이 돼요. 내가 그냥 설기 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소진이 안 돼요. 그래서 식신격은 조금 신약해도 견뎌나가지만 정관격, 재격은 오히려 신약해지면 정관이라는 게 그 사람을 똑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만드는 것이 정관인데 너무 통제가 심해버리면 법과 규율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법과 규율이 만들어져야지 조금만 뭐 잘못해도 법에 걸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법과 규율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도 너무 강하면 일간이 약하고 정관이 강하면 그것도 평강무시를 하게 되고 평간도 일간이 강하고 평간이 약하면 정관무시를 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감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원국은 여기서 일단 성격이 된다. 자, 그래서 더 신약해지는 이런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진토 대운은 무토가 자기 통증 하나 더 생겨서 괜찮아요. 자, 사화가 들어왔어요. 이때는 무토의 근록이라고 참 좋은 근록이 들어왔는데 이때도 별로였어요. 왜 그러냐? 이 일지금과 형상이 많아요. 왠지가 형상. 이렇게 형사를 만들고 특히 일지분과 형사를 만들고 들어오면 내 안전자리가 불안하다. 이때 형사를 만들어서 인사형은 화가 강해야 작용해요. 작용은 크게 안 해. 안 하지만 형사의 두엉으로서 이 친구는 이 나이에 대단히 중요한 나이잖아. 그럼 지금 16살부터 20살까지니까 중요한 나이죠. 이 나이에 형사를 들어오면 내가 뭔지 모르게 불안감. 뭐, 애가 뭐, 범죄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형살이 작용하지는 않지만, 형살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히 일지궁과 형살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얘는 공부가 잘 안 돼. 불안하죠. 그래서, 이때도 대학을 못 갔어요. 자, 이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죠. 갑 대운이 올라와서 21살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나? 이건 평간이죠. 첫째는 관사 본장이 만들어졌어요.
을지가 증간인데 증간에 간목이 투간되고 왔어. 이때는 격이 뭘로 바뀌었냐면 편간격으로 바뀌었어. 편간격으로 격이 바뀌었어. 투간된 게 순이거든요. 이때는 병간격. 이때는 다시 증간격. 자, 편간격으로 오니까 관사 흥잡이 왔어.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어. 정리 못한 데다가 간목이 들어오니까 임수의 생을 받아요. 이게 이때가 임수의 생을 받았을 때가 재승이 뭘 생한다? 살을 생한 재신살. 이때는 무치하게 방황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할 바는 몰라. 심지어 얘 아버지가 얘 때문에 아주 그냥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오대원이 왔어요. 오대원이 들어오니까 무토가 힘이 자기 양인에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임목 두 개가 자기 장치인지 이때 힘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에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카카오톡하고 연계가 뭐 돼가지고 거기에 뭘 하면서 월수 천만 이상 벌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32살인데 을목이 들어와. 자, 을목이 들어오면 이때 정관격으로 끼니까 그럼 정관이 재신날을 해주죠. 자, 을목이 들어오면 병신합이 풀려요. 그렇죠? 을목이 신금한테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사주 못 봐요. 그냥 신강한 사람은 신약해지는 운이 좋고 신약한 사람은 신강해지는 운이 좋다. 그걸로서 사주 끝. 그러면 사주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화가 되는 사람은 운을 어떻게 봐? 중화가 되는 신강해지는 운도 안 좋고 신약해지는 운도 안 좋습니다. 자, 병신합이 병화가 들어오면 풀려요. 신금이 들어오면 임수가 들어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정화가 들어와도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들어와도 풀려요. 이렇게 풀립니다. 자, 왜 풀려야 되냐에 대해서는 무척 설명했어. 이거는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외우지 말고 원리를 병신하고는 병화 하나 들어오면 누가 와버려요? 병신하고 나고 이제 신금 하나 들어오면 누가 풀려버려요? 임수가 들어와서 병화를 극하고자 하면 얘가 합을 못하고 있어. 정화가 들어와서 신금을 예? 충하고자 하면 또 합을 못한다. 을목이 들어와서 또다시 충을 합을 못해. 자, 을목이 들어와서 합이 풀렸어요. 그러면 합이 풀리면 병화는 신금을, 병화와 신금의 관계는 이게 합의 관계란 말이야. 화극금이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합인데. 예? 네? 합인데, 합이 풀렸다고 해서 병화가 신금을 날릴 수 있느냐? 못 날립니다. 정화는 여지없이 날리는데, 신금은 못 날려요. 신금은 정의는 못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합이 풀리면 신금이 을목을 공격한다 이거요? 을목을 공격하는데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을목을. 을목이 정관인데. 정관을 공격하는데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면 상강정관입니다. 이거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잘 쳐다봐요. 제가 그래서 너 이때 돈 번다 그랬어요. 이때 돈 번다. 뭐 상관기관 되는데 상관기관 정관은 상관을 제일 무서워해요. 상관. 그런데도 정관이 깨져버리면 구속되거나 감옥 가거나 소송 붙거나 사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내가 수술 받을 수도 있고 사고 또 손재 돈이 왕창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괜찮다고 얘기해요? 자, 합이 풀려도 이 정남이 이 임목, 모목, 임목에 통일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기니까. 이 신금은 보세요. 허탈해.
이 신금이 을목을 못 날린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 또 강약을 받는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강약을 모르니까 결국 운을 잘못 본다. 응? 이때도 지금 돈을 지금 31살부터 이미 32살. 자, 미토대운 좋아요. 미토대운 가면 미토가 또다시 여기 통근치고 나요. 병화대운 좋고요. 이때는 별로야. 네, 그리고 정화대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도 뭔가, 아, 저 대학도 뭔가고 방황하고 이랬던 애들이 운이 오니까 그때부터 대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주 운목을 아무리 잘 봐도 운을 볼 줄 모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 보는 법, 시운 보는 법 제가 다 저기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다 올려놨어요. 제가 가진 노하우를 다 공개 다 했어요. 다 해서 앞으로 이상한 철학관에 가가지고 쏘지 말라고 해요.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는 이때부터 돈 벌고 이때는 더 번다. 응? 이때 달리받아 올라오거든. 응? 을미대원 이때도 계속 좋다. 응? 그래서 얘는 이까지는 그냥 여기서 한 20년간 여기는 주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항상 전체 원국과 대운과의 관계에서 돌고 도는 것이지 원국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에서 깨고 돈다든지 또 원국이 아무리 나빠도 대운에서 그 원국이 나쁜 것을 보완하고 격을 성격시비주고 보고 있다면 그 사주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두고 강의를 해야 됩니다.